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유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미국 증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결과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약세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지난 7일에 금요일 6월 고용지표가 조금 혼재된 모습이었습니다. 6월달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20만 9건으로 전월과 컨센 대비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실업률과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예상보다 견조한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고용지표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웠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로 확실시가 되는 모습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이 부분 자체가 시장에 조금 부담을 주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말을 보내고 맞이한 이 월요일 시장이 사실 크게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었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조금 시장이 많이 약했습니다. 특히 하락 종목수가 조금 월등하게 많았고 하락세를 보였지만 9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미약하지만 빨간불을 잠깐은 켜줬습니다. 또 아까는 하락 종목수가 한 1,500개 가까이 되는 월등하게 많은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비등비등한 수준까지는 와줬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이 방송을 준비하는 순간 다시 코스피 코스닥이 살짝 밀리면서 지금 약통합 구간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흐름입니다. 일단 오늘 조금 빼놓을 수 없는 이 특징이 일단 에코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소재 기업이죠. 에코프로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 황제주, 특히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이 별명을 붙인 게 황제주라는 건데 이 100만 원을 넘기면서 황제주라는 타이틀이 붙였습니다. 특히 개장 후에 100만 원을 훌쩍 넘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는데요. 같은 시각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M도 조금 변동성이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 황제주라는 게 거의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2007년에 9월 7일 동일철강이 마지막으로 황제주로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그 이후 16년 만이라고 하니까 오늘이 상당히 기념비적인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요. 안 그래도 지금 시장에 수급이 없는데 저런 종목들이 안 그래도 없는 수급을 계속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호재성 이슈가 있어도 크게 힘을 내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들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또 특히 오늘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이 빨간불을 켜주고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양시장 매도세가 조금 보여집니다. 특히 외국인 기관 오늘 매도하는 게 양시장 포함하면 한 3천억, 각각 한 3천억, 4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이 크게 힘을 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없지 않나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오후장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순간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끝까지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약보합권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수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노시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14%가 넘게 빠지면서 27,6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FE를 보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핵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4%가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18,860원 선, 68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넥스트칩을 보겠습니다. 넥스트칩 차량용 지능형 카메라 영상 처리와 인식용 시스템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3%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13,16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SC를 보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사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1%가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5만 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녀공장을 보겠습니다. 클렌징 제품으로 유명한 업체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9%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 중입니다. 지금의 주가는 32,15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해 보겠습니다. ISC를 먼저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C가 반도체 소재와 부품 사업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ISC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 희석이 된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ISC의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일단 ISC 지난 금요일이었죠. 공시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 SKC가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업체인 ISC를 인수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타이틀만 보고 금요일에 아 다음 주에 ISC라든지 SKC를 조금 유심히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뉴스 타이틀만 봐서 오늘 이 흐름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일단 지금 ISC는 현재까지 기준으로 한 12% 정도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왜 이렇게 빠지는지 조금 살펴보면요. 보통은 이렇게 이 기업이 이렇게 인수를 할 때는 조금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냥 인수가 아니라 또 제3자 대정 규모의 이 유상증자를 또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한테 조금 수심이 조금 위태위태 놓아지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 SKC가 인수 과정에서 현재 주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라는 요 점이 투자 심리에 상당히 불안하게 조금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단 이 인수되는 과정에서 직전 거래일이죠.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에 2천억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요 타이틀로 오늘 시장에서 조금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SKC는 이에 따라서 ISC의 최대 주주인 사모투자 합자회사 등이 보유한 ISC의 지분 자체를 인수를 하고 추가적으로 1,750억 원 규모의 ISC 발행 신주를 사들여서 지분율을 45%까지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 가격을 조금 따져보면요. 이 ISC의 이 유진 가격과 이 한 주당 발행가를 다 따져보면 지금 종가 기준으로 8%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 가치가 조금 가치 자체가 좀 희석이 된다라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조금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지금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가격 자체가 지금 최근에 이 ISC 가치가 많이 주가가 레벨업하고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어쩔 수 없는 이런 흐름들을 조금 많이 삼아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 조금 매도세가 보이면서 장중에서 한 12% 정도 급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ISC는 기존의 주주 가치가 희석이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사실 저는 이 ISC라는 기업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너무 사실 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고 많이 주가가 뛴 부분에 대해서 고가권 매물들이 출회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은 있지만 사실 이 ISC가 가지고 있는 이 후공정 소켓 부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ISC가 저는 이 기업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일단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이 규모, 이 기업 가치가 그리고 기업 규모가 조금 커진 부분들은 있지만 재무적으로도 사실 저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또 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매물출에 어쩔 수 없는 하락폭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보시면은 오늘 기준으로만 이게 한 17% 정도까지 뺐었다가 지금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어느 정도 일부는 회복해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ISC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가가 지금 5만 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본을 타이팅을 했었던 부분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한 5만 원 부근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종목은 그냥 약간 버티자. 조금 더 들고 계셔라.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계신다면 괜찮은 시세를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판단에는 조금 변함이 없고요. 추가 매수 가격을 조금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47,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가 오늘 보시면은 한 47,000원까지도 한번 빠졌다가 올려주는 모습이었는데 그 47,000원 구간에서의 지지를 잘 만들어줄 때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기를 바라고요. 목표가는 저는 전 고점이었죠. 전 고점 64,000원까지는 한 번 더 중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64,000원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42,000원 라인 조금 살짝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SC에 대해서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추가로 진입을 하신다라면 47,000원 정도 해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전 고점이었던 6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42,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구조해 보겠습니다. 이노 시뮬레이션을 구조해 볼 텐데요. 지난 6일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한 종목입니다. 상장 당일에 오름세를 연출하다가 음봉을 띄웠고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음봉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실 조금 놀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노 시뮬레이션 자체가요. 이 IPO 과정에서 올해 최고로 흥행을 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올해 최고로 이렇게 흥행을 했었던 기업이 상장 첫날 해도 어느 정도 파워풀한 힘을 발휘해주지 못하고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좀 밀리고 음봉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가 컸었는데 그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크다고 하죠. 그런 흐름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노 시뮬레이션이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모빌리티 XR 솔루션 기업인데요. XR 가상훈련이라든지 XR 디바이스, XR 실상 컨텐츠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XR 시뮬레이션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노 시뮬레이션이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일단 이 IPO 과정에서 흥행을 했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지난달 6월 26일부터 이 신규 상장에 대한 그 변동폭이 조금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가격 변동폭이 공모가의 60%에서 400%까지 확대되면서 악사불이라는 용어까지 생겼죠. 따라서 CQ센이라든지 뭐 오픈롤, 알맷 이런 종목들 6월달에 있었던 종목들이 정말 장중에 널뛰기를 하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7월에 상장하는 이노 시뮬레이션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깊었는데 첫날부터 조금 약세를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얘가 오늘 왜 떨어지는지 조금 살펴드리면요. 상장 이후에 3거래일 정도 연속해서 음봉, 파란색깔 음봉으로 마무리됩니다. 근데 상장 당일날 이 매도를 조금 보시면 이노 시뮬레이션이 그 상장 첫날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거친 매도세, 그러니까 이미 그 들고 있던 물량이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출회가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큰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한 부분인데요. 이미 이 공모가의 변동폭이 바뀌면서 정말 그 수익을 가져갔었던 뭐 CQ센이라든지 오픈롤, 알맥 이런 한 3인방 정도 한 세 번째 타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조금 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7월달 들어서 시장이 확연하게 오르는 양도 아니고 FOMC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올라가주기 힘들었던 장인데 거기다가 신규 상장에 대한 어느 정도 재료 소멸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어느 정도 가격 변동폭이 제한이 된다든지 어떤 룰이 바뀔 때는 처음으로 그게 시행될 때 조금 핫하지 그 이후에는 조금씩 그 핫한 기운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 이노 시뮬레이션 역시 저는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신규상장주에 대한 이 공모가가 널뛰게 하는 그 폭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감소하면서 대폭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인도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에 대한 매력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사실 인도 시뮬레이션 같은 종목은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서요. 저는 보완에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올라가냐 아니면 여기서 더 떨어지냐라는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기도 하고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분위기를 조금 타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타기에는 지금 참고레인 정도밖에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좀 보기가 애매한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신규 상장주라고 하지만 저는 재무제표를 봤을 때 제 기준에서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르면 이렇게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운동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면 사실 내일이라든지 이번 주 안에 한 번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올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기술적인 반등이 오는 가격대를 어느 가격대다라고 맞추기가 사실 저는 조금 도박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타깝지만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공모가에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입성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그래도 그냥 조금 시원하게 조금 그냥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는 게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런 종목들은 언제까지 빠질지 어디까지 빠졌다가 반등할지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도망가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가가 한 28,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를 지금 가격대로 조금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진입 매수가는요, 22,000원 정도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22,000원을 잡는 거는 얘가 22,000원까지 빠져야지 무조건 물 사세요. 무조건 이때 재진님들 하든 출가 매수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상장 중 조금의 도박성, 예측되지 않는, 가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신규 상장주들이 어떤 패턴으로 흘러가냐면 고점을 찍고 고점에서 한 50% 정도 조정을 받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대가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후 시뮬레이션이 최고가 기준으로 한 45,000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50%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가격이 한 22,000원 선이기 때문에 22,000원 선에서는 한 번쯤 재진입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재진입 매수가 22,000원 그리고 재진입 손절가는 살짝에 20,000원 잡아드리겠고요. 재진입 목표가는 25,500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호 시뮬레이션은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다시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신다면 22,000원 선에서 해보시고 이때 손절 라인은 20,000원, 목표 주가는 25,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 마녀 공정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난 달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상장 당일에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따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래도 지난 거래일에는 스타컴과 좀 손을 잡는다는 소식 속에서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마녀 공장이죠. 마녀 공장 아시다시피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화장품 관련주인데 오늘 지금 한 10%의 하락세를 조금 안타깝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천연 유래 성분의 기능성 제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기업입니다. 이 마녀 공장이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해서 남성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는데 화장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여성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마녀 공장이 6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한 16,000원이었고요. 상장하면서 당일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다음 날도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최고가 기준으로 한 53,000원을 터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눌림이 중간중간 있긴 했지만 상장했다라는 그 상장가를 조금 받으면서 중간중간 그 상승 탄력도가 어느 정도 조금 뺐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제로소멸 기간으로 조금 작용을 하면서 조금 조정의 폭이 조금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10% 정도 하락의 폭이 보이고 있어서 이 종목의 이슈가 뭐가 있을까 저도 찾아봤는데
일단 마녀공장이 6월 8일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한 달짜리 보호연수 물량이 풀릴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오늘 7월 10일이고 주말에는 우리가 쉬었기 때문에 7월 10일부터 어느 정도 보호연수 물량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보호연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보호연수라는 건 신규 상장을 할 때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주주, 미리 이렇게 들어갔던, 진입했던 투자조합들, 이런 조합들이 일정 기간 동안은 주식을 팔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예수가 풀리게 되면 물량이 갑자기 쏟아지죠.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신규 상장주들은 항상 이 보호예수 물량을 체크해야 됩니다. 보통은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순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오늘 10일 기준으로 마녀공장 기관 투자자의 1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 40만 주가 풀리면서 오늘 기준으로 수신계 그리고 보험, 기타 법인 등 기관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10% 정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상장한 이후 최저가를 쓰고 있는 안타까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녀 공장은 상장 이후 1개월 만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조금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제가 이노시뮬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신규 상장주들은 조금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녀 공장 역시 상장한 지 한 달 정도 된 종목이기는 하지만 이노 시뮬레이션이랑은 조금 다른 게 재무제표에서 저는 조금의 특색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마녀 공장은 어느 정도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유보율, 부채비율 이런 걸 봤을 때 재무제표로는 전혀 나쁘지 않은 정말 건강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얘가 공모가가 제가 한 16,0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모가를 상회하면서 상장했고 그리고 53,000원을 찍고 이렇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내림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녀상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상장한 이후에 이 흐름 자체도 중간중간 탄력을 조금 가져갔었던 탄력이 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적으로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또 사실 마녀공장이 그냥 재무적으로만 우수하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영업이익률도 너무나도 24% 정도로 너무 높은 기업이긴 하지만 또 이 마녀공장이 지금 해외에 계속 진출을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에 상장된 대기업 유통사랑 총판 계약을 체결을 했고 올해 오프라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매장이죠. 일본에 가면 돈키호테라든지 그런 드럭스토어에 이 마녀공장 제품이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계까지 사업 확대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코스트코, 타겟 이런 미국 현지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들과 계속해서 제품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제품 공급이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바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마녀공장 이 기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노 시뮬레이션이랑 조금 다른 흐름이다. 특히 지금 매출을 잘 내고 있고 재무 건전성도 우수하고 계속해서 해외로 어느 정도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오늘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조금 가지고 조금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금 전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을 조금 잡아드리면요. 일단 지금 현재가가 3만 1,600원, 700원, 32,000원 이하에서 움직임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저는 추가 매수를 3만 원 정도를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만 원을 잡아드리는 이유는 차트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그거는 사실 예측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예측이 힘들긴 하지만 3만 원, 그 가격대를 조금 깨지 않는 3만 원 가격대를 잘 유지해준다라고 한다면 3만 원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목표가는 4만 원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가 매수 가격대를 기준으로 목표가 4만 원이면 그래도 꽤 높은 목표가인데 저는 그래도 4만 원대까지는 한 번 더 중기적으로라든 이 재무제표 힘으로써 한 번 더 올려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목표가 4만 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그 3만 원 기준으로 타이트하게 2만 8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은 해외 사업을 다각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추가로 매수를 하게 되신다면 3만 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 라인 2만 8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M 비즈니스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시간에 본부장님과 짚어봤던 종목 리뷰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아비코 전자가 지금 5%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상 수익이 난 다음에 좀 최근에 주가의 급락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반도체 쪽에서의 좀 전반적인 조정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발맞춰서 주가의 하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이슈 자체는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고점 부분에서 수익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지만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왔던 그 초반 라인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14,500원, 600원 요 라인인데 해당 부분에서 일단 지지를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해당 부분이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 좀 비중을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는 그런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DDR5 같은 경우는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사실상 이제 새로운 기기들에 좀 탑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 그리고 4에서 5로 넘어갈 때 당연히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무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관련된 속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업종의 단기 차익에 따른 일부 차익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박스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리뷰도 부탁드릴게요. 지난달 12일에 공략해 주신 종목인데 현대미포조선은 35%대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해서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상 해당 종목을 이제 바닥권에서 턴을 하는 그 시점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조선주들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간에 좀 단기 박스권을 만들면서 좀 조정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지금 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상승력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업들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두 종목이 선발 종목군들인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이제 후발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래 이 종목이 중소형선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가장 빠르게 반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신조선가가 올라가기 전에 받았던 물량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소화하느라 이제 조선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만 하더라도 그 물량이 한 58%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물량들을 높아진 이런 신조선가로 대응을 할 것이고 이제 헤비테일 산업이거든요. 조선업이. 근데 중소형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기간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대형 선박 대비했을 때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아마 탄력도는 이후에는 가장 빨라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수익이 충분히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이평선 상으로도 그렇고 추세상으로도 그렇고 업황이나 이런 기대감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회사기구에서 추가적인 탄소 배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NG선이나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상한 기조들 더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역시도 계속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종가에 베팅할 종목 공개를 해봐야 할 텐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형님 효과라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큰 형님 효과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섹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반도체도 사실 보면 반도체를 큰 형님으로 보면 소부장주들이 아우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자동차 경우에도 완성차를 형님으로 보면 자동차 부품주들을 지금 또 아우들이라 볼 수 있고 방금 전에 또 짚어주셨던 조선주 역시도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제주가 있는데 이 중에 가져오신 섹터가 있을까요? 네, 한 번씩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안 드린 섹터에서 좀 들고 왔거든요. 뭐 이러면은 힌트가 나죠. 반도체도 언급드렸고 네. 조선도 방금 언급을 드렸으니까 네. 그럼 남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네요. 네. 그러네요. 자동차일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네.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뭐 반도체 쪽도 그렇고 뭐 조선 쪽도 그렇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선발 이 그 산업의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고 강세의 기조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연관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조선업도 상당히 매력적이어서 뭐 이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좀 여기에서는 자동차 타이밍이 안 나와서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른 데서 다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적 시즌에 도래했을 때 아마 이 세 가지 섹터 중에서 실적이 가장 기대가 되는 쪽은 단기적으로 자동차 부품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큰 흠이 효과 중에서 가장 실적 시즌에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 부품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부품 섹터도 좋겠지만 일단 완성차의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또 증권가에서 현대차의 실적이 뭐 가장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오늘 창에서 현대차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 기아는 조금 다른 불을 켜고 있어요. 그럼 일단 완성차의 실적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성차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요 이제 완성차 중에서 중요한 거는 자동차 출하량인데 뭐 아시겠지만 1분기도 출하량이 굉장히 좋았고 2분기에도 오히려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뭐 신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또 추가적인 신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나라 또 현대 기아 차량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바뀌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로고도 바뀌고 디자인도 바뀌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중국의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완성차, 뭐 현대 기아 모두 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1분기 때 기아가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기아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1분기 때는 온전히 그 온도를 다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물론 1차 벤더에서 일부 가벼운 종목군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군들은 우상향 기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Q단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부품주들은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벤더에서 가장 뭐 차체라든지 차 자체를 만드는 쪽에 영향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부 부품주들은 뭐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는데 뭐 범퍼라든지 뭐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연 독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계속적인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 경기 침체 기에 사실상 자동차 출하량에 대한 물음표가 그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2009년에서 10년을 보시게 됐을 때 그때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2009년에. 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자동차는 상당히 잘 팔렸거든요. 현대 기아가. 다만 그때는 이제 친환경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차 가격 자체가 이제 할인율을 좀 많이 매기게 돼서 좀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번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고 이제 차에 대한 이런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차 가격을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Q단이 견조한 상황에서 P까지 매력적인 상황이 됐다. 이거는 뭐 실적적으로 우상향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우리나라 차가 상대 이제 기타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설명을 해주셨을 때 지난 네. 분기 때는 그 온도를 그대로 이어받지 못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2분기 실적 때는 조금 그 온도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주가도 오를까요? 네, 저는 뭐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은 이제 SL이라는 종목을 좀 네. 들고 왔습니다. 사실상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드렸던 건 성우 하이텍인데 이건 이미 좀 슈팅이 나왔고요. 그리고 SL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최근에 지금 성우하이텍도 그렇고요.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성우하이텍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서현이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전고점을 돌파를 해줄 때 단기 급등들이 나와주면서 뚫어주거든요. 뭐 이 종목도 그렇고요. 앞서 말씀드린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 전고점을 뚫어주는 날이 대량 거래에서 돌파를 해버렸죠. 화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나눠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보면은 전고점 돌파할 때 이 가격 대비 한 2, 30%씩은 다 기본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SL 같은 경우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력은 상당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GM향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완성차 쪽에서 이제 GM이라든지 도요타에서의 출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나 이제 GM 같은 경우 한 16에서 18% 정도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나왔는데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GM향 매출 비중이 생기고 있는 SL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램프 부분에서 또 독보적인 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센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이제 차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이 기업 역시도 충분히 좀 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원래 이제 화신이나 SL 같은 경우는 벤더들 중에서는 뭐 현대 모비스라든지 네. 이런 좀 덩치 큰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사실상 이제 조금 소부장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쪽에서는 이 양대 산맥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나머지 종목군들이 조금 더 이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53%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마진율이 8.6%로 사상 최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온전히 좀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2분기 이후부터는 북미의 생산 기조들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충분히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력과 더불어서 해당 종목의 이런 개별 모멘텀, 실적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후발로 더 뛸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SL의 개별 모멘텀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가격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사실 매수를 하면 좋거든요. 38,000 한 4,500원부터 이제 4만 원 사이로 뭐 분할해서 현재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1차로 앞서 말씀드린 48,000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현재 가격 대비했을 때 약 20% 정도 이상의 상방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2차로 봤을 때는 한 55,000원까지 보고 있다. 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32,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밴드가 상당히 넓은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거 52주 신고가를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약간의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들이 좀 좋지 않아서 외국인 기관이 조금의 이탈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종목군들 다 보시면은 최근에 전부 다 이제 고점 부분에서 이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SL이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뭐 화신, 서현이와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엄청나게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도 사실상 크게 이탈이 없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더 상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2,000원 오히려 추가 매수 라인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SL에 대해서 종가에 베팅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약 후하권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21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0.77%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860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의 수급 양상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테마주 시장이 좀 너무 강력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매크로 지표들도 좀 있는 상황이고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불안정하거든요.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선물은 오늘은 조금 매수 계약이 한 6천 건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 두 차례 정도 13,000 건 이상의 매도 계약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커버를 하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뭐 투심 자체는 그래도 조금 견조했다라고 느껴지는 이게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상승 종목수가 한 230개 정도, 코스닥이 한 380에서 40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메리트는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이 미국장의 선물 지수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긴축이 좀 강력한 기조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기술주 위주의 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기술주 위주로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테마주 시장의 이런 흐름들이 뭐 다음 거래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좀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조금 움직이는 시장이었다,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갔다라고 보실까요?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 사실상 오전에는 조금 그래도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 빨간 불이었는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조금 이 흐름들이 좀 약세 흐름들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장 초반부터는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이상에서 좀 주가 움직임이 나오다가 오늘은 좀 1.6% 정도 하락 마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위 종목군들이 약간은 조금 부진했었기 때문에 뭐 이제 다른 테마 부분에서 좀 강력한 상승력이 나와도 지수 자체는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조금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주들이 좀 상당히 많이 움직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회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바뀌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인데 이게 이제 처음 회계 제도를 넣다 보니까 사실상 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서의 좀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상승력이 좀 강했다라는 부분에서의 조금 흐름을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이제 변압기 같은 이전에도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군들에서 좀 좋은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베이스 그리고 뭐 이런 테마적인 부분들에서의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지수가 계속해서 흐름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테마별로 장세가 연출됐다고 설명해 주시면서 보험주들은 배당에 대한 매력이 좀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급 양상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5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연일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에 나서고 있지 지수를 떠받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사이에서도 오늘 시장에는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조금 아쉬운 흐름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투자 히드 포인트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일단은 우리 증시 반등을 시도했지만 조금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공략할 섹터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먼저 알파경제 김종일 이사님께서는 에너지와 조선 섹터를 들어주셨고요. 다음으로 인보스탁데일리의 최양호 원장님께서는 승부는 실적에서 3주차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S인베스팅 코리아의 진유정 연구원님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폴란드 일정으로 쉬어가던 원전 섹터를 다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의견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가장 공감되는 게 이제 실적에서 승부를 보자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양방향의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뭐 S&P 같은 경우도 지금 PER 수준이 상당히 좀 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유동성이 상당히 풀렸을 때에는 그 이상도 상승력이 나왔지만 사실상 요번에 만약에 실적이 뭐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나오지 못하면 사실상 비싸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찍는 대부분의 종목군들 이게 뭐 한 번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그 부분에서도 막 10% 20%씩 막 상승력이 나오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은 대거 산업이 엄청나게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2분기 이후도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좋아지는 종목군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들 그리고 이제 변압기 부분들 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대거 52주 신고가들을 찍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지금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천은 아무래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일 수밖에 없겠죠.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거는 산업의 성장 기조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 분기에서의 만약에 실적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적은 호행 지표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우상향 기조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섹터에서의 좀 기대감들이 상당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효 위원께서는 이제 관련돼서 실적이 좋은 쪽으로 언급이 나왔거든요.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에너지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거의 바닥을 픽아웃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턴어를 지나고 나면 좋아질 일들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조 효과가 있는 쪽에서의 턴어라운드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언급드린 종목군들은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가장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헤비테일이라든지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선순위는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유정 연구원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제가 테마주 형성이 조금은 이뤄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방문 이슈가 뭐 시장에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이다 보니까 뭐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과 일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내일 시장에서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최근에 시장 기조가 전거래일에 강했었던 시장이 일단 오전장에는 강세 기조로 이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그래서 쓰레드라든지 뭐 이제 재건주들 위주로 일단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뭐 쓰레드 쪽은 지금 막창 막판까지 상당히 좀 시끄러웠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점상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장주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오면 아마 단기적으로 또 내일은 쓰레드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굉장히 좀 등락폭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그 안에서의 조금 파티를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나토 회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추가적인 이벤트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슈나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런 식으로 뭐 테마적인 부분에 좀 접근을 하기 싫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앞서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드렸었던 실적이 좋은 섹터들에서 그냥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좀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마저도 난 위치 에너지가 높아서 좀 싫어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현금 보유하시면서 단기 이제 소나기를 살짝 피하셨다가 다시 한번 좀 분위기 좋아질 때 뭐 그 자금을 활용하셔도 충분히 괜찮게 때문에 지금 특히나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변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성급하게 그렇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뭐 약간의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좋은 시장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좀 관망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 좀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일정도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거의 뭐 매일 있다시피 해서 뭐 이제 PCI라든지 이런 물가 지표들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지표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왜 보셔야 되냐면 지금 고용 자체는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근데 연준에서 사실상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경제 성장률과 고용인데 그 부분에서 좀 부담이 생기는 것이 물가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치가 줄어든다고 우리가 무조건 낙관을 할 수가 없는 게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올라간 거에서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3.3%대 진입을 했지만 해당 부분들이 사실상 뭐 엄청나게 좋아졌다라고 보기엔 사실상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과 비교했으면 뭐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다음 주까지 뭐 FOMC에 대한 이벤트까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이제 발언들이라든지 지표들은 뭐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해서 거의 매일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런 지표들을 좀 잘 추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일부 오프닝 때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앞서서 좀 굵직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CPI가 발표가 됐고 미국 시장에서도 현지 시간 수요일 밤에 CPI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또 목요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점들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수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